이제 문 열리니까 다 들어가기 시작하네. 이제 문 열렸네. 전 지금 태국 방콕에서 제일 비싼 땅이자 타이소들의 성지라 불리는 싸얌에 나와 있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태국의 미남민어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 눈앞에도 엄청 많고 중국인들도 많고. 오늘 행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는 곳이 이제 팝업 스토어인데 라면 팝업 스토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라면들 그리고 뭐 웹툰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팝업 스토어 자체가 저는 한태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가 진짜 많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가 싸얌 디스커버리죠. 아 멋있다 건물들도.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벌써 행사는 7월 31일까지 하고 보글보글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가 싸얌 디스커버리 3층에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에도 맛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리가 보글보글이라고 합니다. 이 팝업 스토어 이름이 보글보글 팝업 스토어인데 이름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오픈을 하려고 하는 와중이죠. 근데 이번에 불러주신 인플루언서 명단 5명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빼고 다 태국인인데 구독자 수가 500만, 300만, 100만 이런 유튜버 분들이더라고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 와 뭐 높으신 분들 많이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태국의 하이소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어디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 같아요. 딱 봐도 확실히 옷차림이나 외모가 다릅니다. 근데 주최사는 싸얀 피와시랑 우리나라의 이노션이네요. 농심, 팔도, 오뚜기, 삼양, 비비고, 네이버 웹툰. 이제 태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라면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한 취지로 이러한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요. 라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미디어 데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네요. 와, 태국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온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도 높으신 분들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미디어 데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행사장에만 왔는데 벌써 계급 사회가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눈앞에서 계급 사회라고 딱 보이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네요. Get ready for a taste and look like never before.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하러 이동을 하네요. 야, 태국 하이소는 멀리서부터 빛이 나네요, 그냥. 여기도 되게 유명하신 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 옷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신데 이분도 확실히 어떤 임원직 같아요, 아까 보니까. 라면이 태국 사람들이 모를 만한 라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태국에 많이 홍보를 하려고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틈새 라면이 있나? 아 여기 틈새 라면이 있네. 제가 이걸 하루 1일 1식을 합니다. 365일이면 한 400개는 먹는 것 같아요. 이 CJ푸드에 비비고도 이렇게 있고요. 랍스타 맛 킹컵. 아 이것도 팔도에서 나온 거구나. 이것도 되게 맛있던데요. 제가 이거를 태국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제가 라면을 사서 시식을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기계가 있네요. 그 우리 한강에 있는 그런 기계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쉴 수 있는 데가 있네. 확실히 태국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감이 있고 우리나라 라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라면이 이미 한번 이렇게 태국의 전역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독특한 라면들,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라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이 좀 더 새롭게 보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요. 라면 제품뿐만 아니라 올드한 스타일의 그 양은 냄비라든지 아니면 분식집 그 식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초록 색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귀엽다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잘 엿들었거든요. 태국 사람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 해도 이렇게 이 해외 특히나 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아직 뭐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그러한 엄청난 교역국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교류가 많아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태국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태국에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뿌듯합니다. 진짜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 한류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또 자긍심이 또 한 번 느껴지는 시간이네요. 정말. 아 여기 라면 먹고 갈래라고 써져 있네. 이거 아는 태국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라면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 K 컨텐츠 러버. 이거는 먹방러를 위한 라면.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틈새라면, 비빔면. 우리나라의 양은 냄비도 300바트에 이렇게 팔고 있고. 이게 옛날에 그 분식집에 있던 그 그릇들 아닌가요? 이게 짜장면 그릇이었나? 라면 그릇이었나? 떡볶이 그릇이었나? 이건 라면을 덜어 먹을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참 다양하게 해놨네요. 아니 그 알라이가 불구리라고 돼 있네. 짜파구리가 아니라. 아까 거기서 주워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네요. DIY 메뉴도 있고 브랜드 메뉴가 이렇게 있네. 근데 비비고 김치는 공짜로 준다고 써있네. 저도 태국에서 살면서 비비고 김치 엄청 먹었거든요. 비비고가 제일 맛있긴 한 것 같습니다. 김치는 라면 먹을 때 특히. 러 똥나이 갓. 갓. 오케이 땡큐. 뭔가 태국인들한테는 라면을 먹는 게 트렌디한 행동을 한다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오 맛있겠다. 와 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게 같은 라면이어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 태국의 중심 싸얌에서 먹는 거랑 또 맛이 다르네요. 신라면도 참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이거. 이 비비고 김치까지. 김치는 사실 비비고가 최고죠. 저도 태국에서 김치 먹는 거 항상 비비고만 먹고 있고요. 여기 다 유명한 태국 유튜버들 온 것 같아요. 막 구독자가 500만, 300만 그러던데. 와, 확실히 빛이 나네, 사람들이. 야, 수백만 유튜버의 위험이구나. 진짜 프로다운데요? 리액션이 장난 아니네. 조명에, 촬영에, 대본에. 시나리오 같은 거 아주 팀으로 움직이네. 대단하다. 야 다르긴 하다. 와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외모가 다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아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라면 네. 세트예요. 아 네. 아, this name is Bob. Oh, ver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so you got like all the content you want. Yeah, I finished actually. Okay. Yeah. Looking forward to see it. Yeah. Oh, really? Oh, yeah. 他就有门开门那里啊？ใช่ครับ อยู่มา10ปีแล้วครับ คุ้นชัดมากเลย คุ้นชัดได้ครับยินดีที่รู้จักนะครับยินดีครับ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전공이 정치 외교학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저희 태국인 교수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세기가 하드파워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소프트파워의 세기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태국은 태국의 어떤 소프트파워, 뭐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관련 컨텐츠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컨텐츠들 아니면 이러한 제품들,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라면, 저는 라면의 핵심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울이 담긴 그 소울푸드라고도 하잖아요. 그거를 태국인들이 먹는다? 어떻게 보면 한태관계에 한 발짝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일방향으로 태국에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해도 태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평생 열리지 않는 게 또 태국이라는 관문 아닐까요? 근데 태국 사람들 그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봐야만 이 우리 한국 제품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음식들 특히나 라면 이런 것도 마음을 열고 먹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음식을 현지화해서 태국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존경스러운 부분들을 따라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존경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전제 조건이 돼야 아직 한국의 마음을 열지 않은 태국인들한테도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들어온 이야기들이 거의 그런 거예요. 한국을 아무리 트렌디한 국가로 보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 국가.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말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많은 걸 느끼고 가는 하루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국뽕 차오르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